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춘 상태인 심실세동은요,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네네. 이런 자동 재세동기는 심실세동과 악성 빈맥으로 인한 돌연사를 막는 치료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동 재세동기라는 게 그 네. 심정지 환자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기계에 맞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런 심정지 환자 그리고 부정맥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뭐 네. 이런 기기들이 응급대처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평소 응급대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재세동기 사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요즘에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든 네. 자동 재세동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 데 가시면 또는 지하철에 가도 이런 자동 재세동기가 꼭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렇게 자동 재세동기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이런 패드가 보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이 패드를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. 그림이 여기, 있네요. 예,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. 이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이렇게 잘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, 우리가. 네, 배우셨죠. 일단요, 예, 지목을 해서 여기 거기 회색 하얀색 옷 입은 회색 옷 입은 초록색 바지. 네.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. 네.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. 추가하실 거는 자동 재세동기를 가져와 달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쓰러진 환자의 네네. 가슴을 열고요. 네네. 그 재세동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도중에 재세동기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 패드를 가슴에 붙여주시고요. 그리고 이 끝을 재세동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재세동 실시하세요. 주변에 닿지 않게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눌러주시면 돼요. 눌러주시면 이 패드를 통해서 강한 전기 신호가 가서 심장에 자극을 주고요.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바로 다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. 시행하시면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요즘에는 잘 나와 있거든요. 겁내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그림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